봅시다. 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점유 들어갈게요. 자, 맨 밑에 자주, 타주 있어요. 자, 소유 의사가 있으면 자주, 소유 의사 있으면 타주. 이걸 왜 자꾸 구별할까요? 없다, 있다. 자, 여기에 가장 그 뒤에 숨어 있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취득 시효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무슨 시효요? 취득 시효는 반드시 무슨 의사 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주일 때만 무슨 가능성이 있고, 타주일 때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자주 타주는 가로 1번은 오른쪽에 쓰세요. 주관적 X, 객관적 결정.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는 주관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뭐다? 객관적으로 결정할 문제. 그렇다 한다면은 뭐가 객관적 주관적이냐? 자, 거기 14페이지 가시면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있을 거예요. 명의 신탁. 또 나오잖아, 지금. 또 뭐 나온다고요? 3번에 2번. 가로 3번에 2번. 명의 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명의 수탁자 점유는 무슨 점유다? 그러니까 신탁자가 점유하면 자주. 왜? 물건 변동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구다? 신탁자고.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수탁자가 내 마음속은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 얘기하더라도 인정할 수가 없다. 왜? 객관적으로 수탁자는 무슨 점이다? 타주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수탁자는 타주니까 점유 취득 시효도 안 되고 등기 취득 시효도 안 된다. 거꾸로 만약에 신탁자가 점유하면 점유 취득 시효는 돼도 등기 취득 시효는 안 된다. 그럼 또 다른 또 구별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구별하는 이유는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자꾸 구별하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도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아, 이럴 경우는 그동안 공부한 것이 있잖아. 이걸 민법을 해놔야지 나중에 혹시 당사자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중개업자지만 그래도 뭐야? 나름대로 어떤 얘기가 있다?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뭐 정확히 잘 모르면 그때 누구한테? 법무사라든지 또는 뭐야? 변호사. 또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무조건 그걸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면 쪽팔리잖아. 아, 그렇잖아요? 그럼 웬만한 이야기는 뭐야? 웬만한 사건, 중개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 웬만한 이야기는 중개업자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거니까 이렇게 하세요. 보다 자세한 것은 어디다가? 변호사나 법무사나 물어보시고 기본적인 것은 이렇습니다라고 적어도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부하는 거지 뭐 괜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좋고 좋으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굴러가는 거야. 그래서 자주 타주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셔서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차고로 인접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한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토지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은 점유한 경우 그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그러면 취득 시효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밑에 매매나 내가 목에다 뭘 걸고 있지 지금? 죄송합니다. 자, 2번 매매나 증여 대상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산 면적을 뭐였다? 거기 특징이 상당히 뭐였다고 했어요. 그때는 타주 점유로 본단 말이야.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취득 시효 가능성이 있지만 밑에 것은 뭐예요?
취득 시효 가능성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당 부분을 초과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취득. 계속 지금 무슨 얘기가 계속 돌아다녀, 계속. 취득 시효 계속 붙어 다니잖아. 뭐 취득 시효 별거 있는가, 그냥? 취득은 뭐예요? 취득이라는 것은 무슨 시효가 있고, 예? 네? 무슨 시효가 있고, 아니, 점유해서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등기해서 나중에 점유하는 거 있잖아. 무슨 시효? 그래서 자주 타주는 바로 뭐예요? 취득 시효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가로 4번 있어요. 맨 밑에 몇 번? 4번은 잘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모의고사 출제형 들어가면 이 얘기가 자주 나와 자꾸. 자꾸 여러분들 뭐야? 괴롭히려고.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제목이 뭐지? 동그란 1번이? 점유자가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서로 제기한 후 패소가 됐어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줄 알고요. 착각하고 공격했어. 19년 차 점유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뭐 한 거예요? 소를 지겠다 깨졌어. 몇 년 안 돼서? 20년 안 됐죠. 그러면 거기 가르치는데 뭐라고 됐어요? 네. 즉, 소유자에서 어떤 의무가 있다? 물어볼게요. 등기 뭐 말소해줄 뭐 의무 같은 게 있어요? 없죠? 그냥 졌다는 거예요. 아무 의무가 없어. 졌다는 것 뿐이지. 뭐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측 가보세요. 동그란 2번은 뭐죠? 점유자 등기가 잘못된 등기야.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가 소를 제기해서 이겼어. 그럼 점유자는 등기 말소해줄 의무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보세요. 가로치는 뭐라고 했습니까? 점유자는 패소 판결 확정으로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수익권 이전 등기에 관해서 정당한 소유자에서 무슨 의무? 말소 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번의 1번은 뭐예요? 점유자가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왜 점유자 패소했어요? 졌다는 것 뿐이지 등기 얘기는 없어. 필요 없는 거야. 근데 거꾸로 두 번째는 뭐죠? 무슨 자가? 이건 진정한 소유자란 말이야. 현재 뭐 하는 사람한테? 점유자가 이 등기가 돼 있는데 잘못된 거야. 무효등기야. 무슨 등기야? 지금 이겼어요. 승소했어. 여기 말소 의무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긴 의무가 있어. 의무가 있다. 여기는 패소했는데 뭐 해줄 의무는 없어. 의무 없어. 의무가 없을 때는 그대로 가요. 의무가 있을 때는 뭐에 바뀌어? 이쪽은 뭐가 뭐로 바뀐다? 자주 점유가 뭐로? 아니, 자주 바뀐 게 아니지. 자주는 그대로 자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야? 점유제가 자주가 뭐로 바뀐다? 타주로 바뀌어. 그래서 거기 보면 의무가 있다 하고 의무가 뭐야? 없다.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모의고사형, 출제형에 주로 있지. 뭐는 아니다. 우리 실제 기출 문제에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한 사법고시형도 거기 가서 할 문제지. 굳이 중개사한테까지 들이댈 문제는 아니다.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말소 뭔가 의무가 발생하면 뭐고 바뀌어. 근데 뭐 말소 의무가 그대로 없어. 그럼 뭐야? 그대로 가. 그대로 갑니다. 다음 점유자 무과실 추정이 있습니다. 거기 가로 1번에 점유자 평원 공연 소유사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오른쪽에 써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는 맨날 평공자선. 평공자선. 거기까지는 뭐가 되지만 추정된다. 근데 뭐는?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그래서 추정받지 못하면 스스로 입증 책임. 기억나요? 추정되면 입증 면제.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그렇게 기억하세요. 다음에 이제 점유자하고 무슨 자 관계가 있어요? 회복자 관계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건 다 안 쳐놨는데 딱 어디만 줄을 걸었다? 아니, 어디다 줄 걸어놨어? 비용, 상한 청구권, 행사 시기만 딱 줄 걸어놨어. 그럼 요거는 일단 점유자, 회복자는요, 둘이 계약 맺은 게 아니야. 둘이 뭐 한 게 아니에요? 계약 관계가 아닐 때. 그래서 계약 관계가 아닐 때. 그죠? 쓰는 조문이 몇 조? 203조. 그래서 무슨 자가 있고 점유자 회복자 관계 있을 때 점유자 회복자 관계 얘기하는 거고, 뒤집어서 무슨 관계가 있으면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626조 임대차 계약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요? 임대차 계약 관계일 때는 임차인이 있고 누가 있다? 임대인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필요비를 뭐 하면? 지출하면 주인한테 바로 뭐요?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위익비는 언제? 위익비는 즉시 아니에요.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저한 경우죠. 이건 무슨 관계니까? 계약 관계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626조 한 문제 나옵니다. 그렇게 가정에도 공부하라는 얘기야. 뭘 근거로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느냐? 1회부터 25회까지. 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딱 가니까 이 건물 앞에서요, 제가 아는 분이 갑이, 예,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담배를 뭐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제 담배 피셨죠? 갑이 뭐라 그래요? 네. 내일 담배 피실 거죠? 노가 아니야, 네.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어제 뭐 했고 그 다음 이게 뭐야? 예상돼? 예상 안 돼? 이게 되는 말이야. 그게 뭐냐? 사람이 이 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습관이. 이 습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고쳐져 안 고쳐져? 안 고쳐져. 고치면 어떻게 돼요? 예? 아니. 스스로 깨어 있어야 돼. 늘 의식해야 돼. 본인이 지금 살아있다는 걸 알아요? 숨 쉬는 거 아냐고. 자, 생각해봐. 아, 내가 숨 쉬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아, 살아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야. 지금 눈이 보니까, 글자도 보니까, 글자 보는 거지.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 해요. 눈 안압 때문에. 안압 들어보셨어요? 이 안압이 왜 무서우냐면은,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본 적 있는데, 진짜 생활면이야, 이게. 보험회사 이 남자인데, 보험회사 뭐야? 세일즈맨이야. 자, 손님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돼? 손님 만나러 가기 전에. 화장실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딱 하고, 넥타이 쩍.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그 넥타이 예뻐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넥타이는 뭐야? 콱콱 맨날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나중에 보니까 눈이 실명 온 거야. 뭐 때문에? 안압. 목을 조이잖아요. 그 순간 눈에 압이 들어간대요. 근데 계속 그게 반복되면 자기도 모르게 뭐야?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도 공인중개사 공부하다가 뭐 때문에 이 안아 때문에 책을 보고 싶어. 책을 보고 싶어. 책을 다 못 봐. 맨날 뭘 만들어? 귀로 만들어. 그러니까 한쪽만 또 계시다 보니까 귀가 또 귀가 아파요. 그러니까 아직도 공부하고 있어. 그분은 기분은 돈이 좀 있어. 그러니까 아프면 어디 갔다가 미국 가서 아니 여기 이 한국 병원도 아니야. 어디 미국 가서 동생 병원에 가서 왔다 갔다 하다 다시 또 와. 제가 잊어먹을 만 와. 잊어먹을 만 와. 그분은 눈 안 앞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해. 여러분들은. 글자 보이잖아. 정상으로 보이잖아. 안 보여요?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해, 하면 되지, 뭐. 시간이 왜 없어? 시간은 만드는 거지. 아, 생각해봐. 내일 내가 누가 중요한 사람 만나면 내일이고 뭐 다 필요 없어. 다 그걸 가잖아. 중요하다면 모든 일을 뭐하고? 포기하고 걸려 갑니다. 근데 민법이 아직 중요치가 않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계약관계 아닌 이 점유자 회복자는 점유자는 회복자가 달라. 반환을 뭐 했을 때? 요구했을 때 비로소 뭐야? 주세요. 네, 필요비하고 뭐야? 유익비 상환을 요구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데를 쳐놓은 거야 지금 3번. 비용 상한 청구권 행사 시기는 언제다? 둘이 무슨 관계가 아니니까 계약 관계가 아니니까 원 소유자가 달라고 했을 때 억울하지요. 아까 있잖아 무효등기에 뭐가 없어? 공신력 없이 점유하다가 원 소유자가 달라고 할 거 아니야. 억울하지. 근데 그동안 들어간 비용 때문에 뭐하다? 달라. 그럼 언제 달라는 거야? 저쪽에서 반환을 요구했을 때 그때 비로소 뭐야? 비용 상한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지. 계약관계일 때는. 계약관계일 때는 그냥 계약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대차하고 203조하고 몇 조를 626조를 잘 비교해 놓으란 말이야. 아시세요? 각각 한 문제, 두 문제짜리란 말이야. 그러면 기출문제 이런 게 있어. 갑이 건물을 갖다가 을이 임대차하고 있었다. 무슨 대차? 임대차하고 있다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무슨 비? 필요비, 유입비 상한 채권이 있었다. 근데 갑이 병한테 팔았어요. 팔았는데 저걸 갖다가 뭐 하지 않고 인수한다는 조건 없이 그대로 팔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을. 주인 바뀌었죠? 주인 바뀌었으므로 을은 203조 점유자 회복자 관계 조문을 통해서 자, 갑에게 행사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주인에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없어요. 왜? 이 필요유입비는 무슨 대차에서 발생한 거야?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필요유입비잖아요. 그럼 이 조문 따로 있잖아. 몇 조? 626조가 있잖아. 자, 226조를 갖다가 자 새로운 주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이건 채권이니까 물권이 아니고 모임으로 채권이니까 누구한테만 only 됐죠? 그 다음에 필요 유입비 가지고 만약에 유치권이 인정되면 유치권은 물권이냐 채권이냐? 물권은 이쪽도 좋고 누구도 이쪽도 좋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 있어서 가로 4번의 점유자 무슨 청구권? 비용 상한 청구권에서 거기 3번 있죠? 비용 상한 청구권 행사 시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몇 조와 몇 조를 비교한다? 203조와 626조를 잘 비교해 둘 것. 그래서 203조 하나, 626조 하나, 두 문제짜리. 자, 밑에 점유보호청구권 나오죠?
타이틀 제목은 뭐죠?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반대되는 말이 뭐죠?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이죠. 이거 할 때 왼쪽 오른쪽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204조 1항하고 213조를 막 비교했어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가로 1번에 사기란 말이 있다. 자,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세 사람 쓰겠습니다. 습득자 맨 밑에다가 습득자 화살표 사기자 화살표 도둑. 자, 첫 번째 습득자 밑에다가 204조는 행사할 수가 없다. 204조 X 이유가 뭐죠? 침탈 아니죠. 근데 위에다가 213조 던질 수 있죠. 다음 사기친 자 뺏은 건 아니지. 밑에 몇 조? 204조는 못 씁니다. 근데 위에다가 213조는 쓸 수 있지요. 다음에 훔친 도둑은 침탈당해서 1년 아니라면 204조도 좋고 213조도 좋죠.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서 204조와 213조는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몇 조하고 몇 조요? 그래서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과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은 서로 별개의 것이죠. 서로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4조를 못 던진다는 것이 213조에 영향을 미치면 213조도 못 던진다는 거야. 204조를 못 던지는 것이 213조에 뭐를 미치면 영향 미치면 214조 못 던지는 거야. 근데 서로서로 뭐 하지 않으므로 해당하면 둘 다 던지고 안 되면 하나만 던져도 좋다. 자, 그 다음에 맨 꼭대기 가로 2번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뭐 했다? 양도한 경우. 자, 2번은 3번으로 연결하면 돼. 자, 무단전대라고 했죠? 자, 무단전대는 갑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전대했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임차한 건물을 을이 갑의 뭐 없이 동의 없이 병에게 뭐 했다? 전대했어요. 이때 직접 점유자 을이 병에게 침탈당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을이 침탈이 아니면 간접 점유자 갑도 침탈이 아니죠. 간접 점유자 갑은 병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요. 다만 이 경우 갑은 본권인 뭘 기초로 해서 소유권 기초로 해서 병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자, 무단전대 나왔네. 무단전대 볼게요. 갑을 있습니다. 갑은 본권 대표 소유권 있다. 을은 본권인 무슨 권이 있다? 임차권 있다. 임차권도 본권이에요. 본권은 물권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 있다. 갑은 계약관계 통해서 들어갔으니까 무슨 점유? 간접점유가 있고 을은 왜 간접 직접일까요? 둘이 뭘 통해서 나중에 반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점유? 자, 근데 을이 병한테 전대를 했어요. 뭐 했다고요? 근데 전대가 누구의 동의 받지 않고 갑 동의 없이 한 것을 뭐라 한다? 좀 무서워. 이게 무단전대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뭐야 아주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동의가 뭐예요? 없었다는 것 뿐이야. 자, 물어볼게요. 이 당사자 계약은 유효 무효? 응? 유효. 자, 그러면 을은 뺏겼다 안 뺏겼다? 을은 침탈이 아니야.
그 뭐 병, 값도 뭐가 아니야. 그래서 을은 병한테 204조를 못 던집니다. 그럼 누구도 204조를 못 던집니다.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남아있잖아. 왜죠? 공격할 수 있잖아. 그러면 맨 밑에다가 갑, 화살표, 병 쓰세요. 무단전대 오른쪽에다가 갑, 화살표 길게 좀 하시고 병. 그러면 위에다가 204조 X, 밑에다가 거꾸로 미안해. 밑에다가 204조 못 던지지만 몇 조? 213조는 던질 수 있다. 가서 무단전대에 가서 정리하십시오.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갑은 병한테 204조는 못 던지지만 몇 조? 213조를 통해서 오리치 시키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자, 4번에 이제 무슨 기간? 출소기간. 요거는 재판에는 안 되고 재판상으로만 한다. 보통은 재판상, 재판에 둘 다 다 돼. 근데 유일하게 오직 뭐야? 재판상으로 하는 거. 출소기간 있죠? 여기 하고 또 하나. 하나 있어요. 재건축, 서면 최고급. 아니다. 전혀 관계없다. 미안합니다. 다시 수정합니다. 출소기간은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 재건축이 아니고 여기 행위 있죠. 행위. 사용금지가 있고 행위정지가 있어. 어디서? 집합검을 보여서. 행위정지는 재판상 재판뇌가 되는데 소로서만 해야 되는 것이 있죠. 뭐? 사용금지. 또 경매청구. 이런 경우는 반드시 뭐로 들어가야 돼요? 소로서 해야 돼. 그래서 민법에서 출소기간은 이것 딱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건 전부 다 모두 좋다. 재판상도 좋고 재판외도 둘 다 가능합니다. 출소기간 여기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법 들어가서 행위정지가 아니고 사용금지 경매청구는 소로서 해야 된다는 것. 그 정도 기억하면 돼요. 다음 주위토지 통행권입니다. 오른쪽에다가 상린관계. 무슨 관계요? 그래서 가로 이번에 현재토지용법.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현재 동그라미 장내 X. 현재 토지 용법에 충실하면 되지 장차 장내 이용상까지 고려해서 정할 것은 아니다. 그 다음 3번 4번은 묶어서 오른쪽에다가 건축법 X. 건축법 적용할 필요는 없다. 건축법이 요구하는 도로의 폭 일치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박사하시고 주위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자, 을이라고 하세요. 을. 취득한 자, 을.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병. 토지 소유자, 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것은 누구한테? 을에게만 청구하지. 누군 아니다. 병. 통행권자로부터 허락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한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 다음 6번.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문제 있죠. 오른쪽에다가 그들만 문제. 분할된 자와 분할된 토지를 산 그들의 문제이지. 그들로부터 연결된 누구는 특별승계인은 무상이 아니고 뭐다? 유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상은 분할된 그들만의 문제야.
연결된 무슨 승계인은? 특별 승계인 또는 특정 승계인은 우상이 아니고 뭐다? 유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팔레테더. 상인관계에 담깁니다. 다음 16페이지 가셨어요. 자, 시오츠득 가겠습니다. 자, 시오츠득에 1번 왼쪽에다가 명의 신탁자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신탁자, 수탁자, 만약에 신탁자가 점유한다. 무슨 점유? 신탁자 자주 점유. 취득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자기 부동산도 뭐 할 수 있다? 취득시효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수탁자는 안 돼요. 수탁자는 무슨 점유? 타주. 그 다음에 3번에 아니 5번 제3자를 점유 매개자로 해서 농지를 뭐 하는 경우 간접 점유하는 자 비록 그가 농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를 뭐 할 수 있다? 시효취득할 수 있다. 무슨 점유를 통해서도 무슨 시효? 취득 시효 가능합니다. 자, 갑의 토지를 갖다가 등기가 갑한테 돼 있어요. 을이 점유를 해요. 점유를 하다가 한 11년 정도 점유하다가 11년 차에 지겨워서 을이 병한테 임대차를 해요. 무슨 대차요? 그래서 점유를 했어요, 병이. 10년을 했어요. 몇 년? 10년. 병 있죠? 자, 이때 이 병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앞사람의 점유가 몇 년이었다? 몇 년? 그 다음에 내 점유가 몇 년이다? 두 개 더해서 몇 년이 됐기 때문에 21년이 됐다. 그래서 병이 21년 가지고 자 취득시효 시험에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를 결정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아니 임대차를 했으면 고론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병은 자주가 아니고 뭐다 이건 뭐가 되고 정이 내 마음속은 소유사가 있었다.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병은 뭐야? 취득시할 수가 없어. 무슨 점유이므로? 자, 그럼 이 사람은 점유했죠? 거꾸로 을이 내 점유 몇 년? 11년. 다음에 간접 점유. 10년. 더하기. 21년 가지고.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있죠? 네. 취득시효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점유를 통해서도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임대차하면 얘를 통해서 얘가 자주면은 거지 임차에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도 소유사가 있어도 인정 안 하겠지. 되겠죠? 그래서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취득 시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점유 취득 시에 무슨 점? 기산점 출발점이야. 무슨 점? 그럼 거기 이제 도망가지 마시고 여기는 한번 읽어봐서 한번 논리성을 취하세요. 민법은 철저한 논리를 바탕으로 들어가요. 기준 가지고. 자, 예를 들을게요. 갑이 등기가 돼 있어요. 자, 우리 점유를 해요.
자, 1980년 점유를 합니다. 점유하는 그때부터 위에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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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죠.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순차라고 그래. 위에서 아래로 순차죠. 이렇게 하는 도중에 갑이 병한테 팔았어. 등기했어. 등기하더라도 취득시효는 중단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비록 갑이 등기돼 있다 할지라도 갑이 을한테 168조를 안 던진다.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야. 또 사가지고 이 사람도 뭘 하지 않았으면 중단 안 시켰어. 안 던져. 이 두 개 더한 기간이 몇 년이면? 20년. 20년이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병한테. 그래서 완성된 을은 얘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자, 순차로 내려왔을 때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기 전? 완성되기 전 주인 바뀌었죠?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을이 등청이 있었는데 등기하기 전에 병이 열받아서 정한테 판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가서 정이 먼저 뭐 했어요? 을은 등기 안 했지. 그럼 취득시효를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얘기예요. 1980년이니까 완성된 시점은 2000년이에요. 몇 년? 을이 등기하기 전에 정이 먼저 등기를 해갔어요. 2001년에. 주장할 수 없죠? 근데 을은 소유자 바뀌거나 말거나 계속 점유하고요. 그 갑자기 2002년도에 갑자기 을이 떠듭니다. 여기가 완성점이다. 몇 년도가? 2002년 여기가 완성점이다. 갑자기 정합니다. 그럼 여기가 완성점이려면 어떻게 돼요? 자, 포인트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포인트가 잡혀? 출발점이. 거슬러 올라가야 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몇 년도가 돼야 돼? 응? 2년이니까. 몇 년? 1982년이 여기가 무슨 점이다? 이거 주장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지. 순차 계산에서 80년 시작해서 2000년 완성된 전후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무슨 자죠? 순차하면 이 사람은 후지. 주장할 수 없었지. 근데 여기가 완성점이다 하면 역사라면 여기가 출발점이지. 그럼 정은 졸지에 뭐가 돼요? 정이다 버리지.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흔들리잖아. 그래서 여기 취득시효 기산점 출발점 원칙 시효 기간 중 만료 또는 만료 후 등기 명인 변동이 있을 때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 뭐 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고 그 기초되는 점유 개시일부터 기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 왼쪽에다 순차입니다. 순서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역산하면 돼야 한대요. 순차 기준 전 있고 후 없다는데 갑자기 역산을 인정하게 되면 전 후가 다 뒤바뀔 수 있죠. 다음 가로 2번입니다. 예외. 시효 기간 중 뭐가 동일하고? 등기 명의인이 같고 그러면 기산점 임의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변동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변동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순차해서 20년 됐다는 사실을 주장해도 좋고 역산에서 주장해도 어차피 누구니까? 갑이니까. 그래서 원칙은 뭐다? 순차하고 예외적으로 순차도 좋고 역산도 좋다. 단 역산을 인정하려면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을 때,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을 때 순차된 역사인은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 있고 후회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순차, 순차, 전 있고 후 없다. 그래서 제가 모를 때 혹시 문제가 나오면 일단 모르겠다. 후 뭐다? 없다로 가실 것. 그게 문제 푸는 요령이다. 아시겠습니까? 순차 전 있고 후에 없습니다. 왜?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으니까. 근데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으면 순차도 좋고 역산도 좋다. 자, 그 다음에 완성 후 소유자가 매각했다고 돼 있어요. 자, 밑에 보세요. 3번에 키워드 한자 들어가 있어요. 무슨 책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근데 무슨 책임 물을 수 있다? 불법행위.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채무불이라는 이 용어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채무를 쓰려면 계약이 성립했고 엔드 유효할 때 채권 채무관계가 있어야지 채무를 쓰는 거 아니야. 이건 취득시효 완성된 얘기니까 완성되더라도 이건 둘이 무슨 관계가 아니야. 계약관계가 아니잖아. 뭔가 책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단어 쓰면 안 되고 무슨 단어 쓴다?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라. 그런 얘기야. 채무령은 계약도 성립했고 계약도 뭐예요? 유효했을 때 채권 채무관계 있을 때 쓰는 용어가 뭐다? 채무령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취득시효 완성된 것 뿐이지 둘이 뭐 맺은 거 아니다. 계약 맺은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 안 되고 뭐 쓴다? 불법행위란 단어를 쓴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완성 후 또 점유자가 매각했어요. 누가 매각했어요? 그러면 점유자가 팔았을 때 있죠? 뭐는 가더라도 오른쪽 쓰세요. 오른쪽에다 점유효과, 점유효과 밑에다가 등청 싹 가로묶으세요. 점유효과 등청. 자, 밑으로 화살표 하시고요. 이전 X야. 즉, 을의 점유효과 등청이 누구한테? 병한테 이전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점유효과 등청이 누구 거예요? 을 거지. 위에다 을. 밑에다가 이전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누구한테? 병한테 이전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병이 어떻게 행사해야 돼요? 그 사람의 등청을 뭐 해서? 대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고 그래요? 모를 때는 직접 하지 마시고 뭐 한다? 대위한다는 얘기죠. 다음 17페이지 등기부 무슨 시효? 취득시효. 자, 1. 등기 승계. 등기 더하기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는 사실이죠. 즉 현재 등기 기간만 갖고 노는 게 아니고 현재 플러스 뭐야? 앞사람의 등기를 더해서 몇 년? 20년 아니 10년.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이야. 그래서 등기 더하기를 인정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3번 보세요. 소유권 보전 등기가 몇 중? 2중으로 격리된 경우 무효인 후보전 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 할 때 그 등기의 처음 등기 무슨 등기는 보전 등기는 반드시 뭐다? 유효를 전제로 출발할 것. 자, 6번 보세요. 6번 무슨 등기? 상속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점유한 무슨 인? 자, 상속인 역삼각형.
상속인 점유기간과 피상속인 점유기간 합쳐서 몇 년이 넘는 경우 10년이 넘으면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있을까요? 네.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고 법률규정이므로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는 거니까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 지혜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상속 남은 그대로 뭐 한다? 같이 입구로 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한 문제 맞추려면 좀 신경을 쓰셔야 돼. 근데 가장 기본은 뭐다? 순차 전 있고 후회 없다. 딱 먼저 기억해 놓고 시작하는 거야. 순차 전 있고 뭐 없다? 후 없다. 부합은 잠시 쉬었다 돌아갑시다.